섬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때마다 육지에 있는 어선수리센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배로 하면서도 말입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어선이나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으로 봐주는 이동수리 점검소를 꾸려 도서벽지를 찾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화된 어촌마을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재영 기자가 현장 함께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3, 40분가량 거리에 있는 섬마을 국화도. 34가구 주민 54명이 터를 잡고 삽니다. 선착장엔 정박돼 있는 배를 점검하는 손길이 한창. 이동수리소가 왔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생업 등의 이유로 미뤘던 점검을 받으러 하나둘 모였습니다. 평소 오작동을 일으켰던 장비가 왜 그런지 체크하고 요게 안 되게 시작한 건 오래됐는데 작년 요맘때인 것 같아? 작년 정도. 아, 그래요? 전문 수리공이 엔진오일 교체식이나 어선 관리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문제가 되는 간단한 부품은 그 자리에서 뚝딱 수리하거나 교체도 해줍니다. 오늘 그 연료 라인들, 그다음에 배터리 터미널들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봤어요. 요즘 특히 화재가 저번에 이슈가 돼가지고 이거 뭐 여기 연료가 새면 잘못해서 그거 두 가지가 잘못되면 화재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이동수리 점검소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를 방문해 어선과 엄용 기자재를 무상으로 점검해주고 부품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역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 경감과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중. 해마다 거르지 않고 찾다 보니 고장 나거나 필요한 부품을 미리 주문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장 나거나 낡은 기자재는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만이 관리해야만이 안전하게 오래 유지 관리될 수 있는지 전문 엔지니어가 그 조언을 해주고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가평, 국화도, 풍도 등 내수면 7곳에 180여 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1인당 2회 20만 원 이내에서 부품 교체 비용이 지원됩니다. 우리 국화도만 해도 한 70대 이상이 많거든요. 그럼 이러한 분들이 지금 그 뭐 장고항에 배 끌고 나가서 이렇게 받는 데거나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그 배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평수 관리도 잘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고기 잡을 때만 배를 꺼냈다가 하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도내 3,500척 넘는 배가 이곳에 손길을 거쳤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